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아, 무당이라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죠. 뭐 집에만 귀신이 있나요? 태어가, 지하, 산, 물 그런 데 가면 뭐 귀신들만 많은 줄 아시는데 일반인 집에도 귀신이 있지요. 왜냐하면 나하고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그런 귀신들도 있고요. 나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조상, 관련이 없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.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있는 귀신이 있어요. 제일로 많은 집은 많은 데는 거의 다 집이라고 하고 인간들한테 더 많겠죠. 네, 나하고 연관이 없고 인연이 없으면 못 느낄 때도 있어요.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. 허나 저희 같은 무당들은 다 알죠.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, 그러면? 일반인도 일반인 나름이죠. 쉽게 말하면 뭐 영이 열리고 뭐 기문이 열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. 옆에 내가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한이 든다든가 막 닭살 줬다든가 내 주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잡아다니는 그런 분도 계셔요. 느낄 수는 있지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조상님이신지 아니면 나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말처럼 귀신인지 그건 모르죠. 하나 무당들은 알죠. 저희 같은 기자들은 알죠. 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왜? 물어보고 싶어요.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는지. 아, 귀신이 흉가체험에도 뭐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. 좋을 건 아니죠. 왜냐. 우리 같은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들이 계시잖아요. 와가지고. 쳐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신명 신령님들이 계시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뭐 그 집 조상님도 계시고 움찔한 게 있지만 다르잖아요.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신령님이 안 계시잖아요. 예를 들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요. 그런 귀신들이 잠이 잠깐 그냥 머물다가 나하고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는 귀신들이라면 떠나가기도 해요. 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악한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귀신이라면 몸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는 거고요. 어떻게 하려고 그런 흉가체험을 하고 팍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개인적으로 참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도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증상이 당연히 있지요. 귀로 들린다든가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언어폭력을 한다든가 막 죽고 싶다든가 죽이고 싶다든가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신분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미쳤다고도 할 수 있겠죠. 밤으로 많이 좀 다니려고 많이 하고요. 또 안 먹던 술을 먹다든가 또 술을 먹으면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과 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. 치료 방법은 그런 경우에는 뭐 병원도 정신과 병원도 안 돼요. 의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무당한테 와서 확실하게 이제 무당이 이제 몸에 실려서 알아야겠죠. 뭔 이유인지 알아야 되겠죠. 원인을 알고 나서 그 다음 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슬 한다든가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든가 보내준다는 말은 참 그렇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. 달래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. 원도 많고 한도 많고 하니까 그러겠지.